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봄꽃 보러 광양으로 매화 보러 왔어요. 서울에서 3시간 걸리네요. 섬진강변 도로가에도 매화가 만발입니다.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코로나로 봄 축제가 거의 취소되었죠. 광양 매화 축제도 취소되었는데 입장은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는 봄이 아쉬웠는지 단체보다는 3, 4, 5끼리끼리 많이들 오셨네요. 이곳 청매실 농원은 1931년부터 이곳에 매화를 심기 시작한 홍상리 대표의 시아버지님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매화 동산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어요. 곳곳의 바위에 유명 시인들의 식기가 새겨져 있답니다. 꽃터널 덕분에 겸손도 해지고요. 매화나무 밑으로 야생화인 별꽃과 봄같이 꽃이 많이 피어 있네요. 매화의 봄사랑이 알큰하게 피어난다. 이곳은 임권태 감독의 천연학 세트장이랍니다. 섬진강과 매화밭이 멋진 풍경을 이룹니다. 매화밭 사이로 푸르른 대나무 숲이 싱그러움 그 자체입니다. 청매와 산수유가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50개 항아리가 놓인 작동대가 장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